백설공주. 옛날 어느 나라에 아주 못된 왕비님이 살고 있었어요. 이 왕비는 사실은 왕비가 아니고 마녀였어요. 그런데 이 마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은 바로 거울을 보는 일이었어요. 오늘도 거울을 봐야지. 난 거울을 봐야 돼. 거울을 보면은 얼굴이 더 이뻐진단 말이야. 거울을 보자. 아유, 어쩜 이렇게 이쁜가. 난 너무 잘생겼어. 너무 이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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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내가 이쁘죠? 안 이뻐? 너희들은 보는 눈이 없어. 내가 오늘은 여기 거울에게 한번 물어보면 거울이 대답해 줄 거야. 거울이 대답해 주면은 너희들 아무 말도 못해. 자, 거울아, 거울아. 말하는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네,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신 분은 왕비님이십니다. 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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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 내가 제일 예쁘다고 그랬는데 왜 그래? 내가 제일 예뻐. 많이 오면 어때? 이 얼굴만 이쁘면 되지. 마음씨는 무슨 집어치워? 나는 얼굴만 이쁘면 되는 거야. 얼굴만 이쁘면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그런데 나보다 더 이쁜 여자가 생기면 어떡하지? 나보다 더 이쁜 여자가 생기면은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보다 더 예쁜 여자가 생기면은 없애버리고 말 거야. 이렇게 이 마녀는 자기 얼굴만 제일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는 아주 예쁜 어린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이의 이름은 백설이었어요. 이 백설이가 점점 자라니까 점점 예뻐지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백설이에요. 근데 난 어렸을 때는 주구렁바가지 같다고들 놀렸어요. 근데 점점 자라면서 다들 이쁘다고 그러네요. 근데 얼굴이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예뻐야 돼요. 그렇죠, 어린이 여러분? 맞아요. 예쁜 건 좋은데 얼굴이 예쁜 것보다 마음이 예뻐야 그래야 좋은 거예요. 근데 마녀 살고 있어요. 마녀? 마녀가? 알아. 나도 알고 있어.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녀가 또다시 거울에게 물어봤어요. 거울아, 거울아. 다시 한번 묻겠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은 백설공주이십니다. 뭐야? 백설공주? 네, 그렇습니다. 아니, 백설공주가 나보다 더 이쁘다고?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되겠다. 백설공주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사냥꾼을 부르자. 사냥꾼을 불러서 백설공주를 산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없애버리라고 해야지. 야, 사냥꾼. 네, 부르셨습니까? 내가 널 왜 불렀는지 아니? 왜 불렀는지요? 너 내일 당장 백설공주를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없애버리고 나오너라. 네? 아니, 백설공주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주 잘못을 많이 했어. 무슨 잘못이요? 나보다 더 이뻐졌기 때문에 안 돼. 나보다 더 이뻐지면은 그거는 잘못한 거야. 그렇지, 어린이 여러분? 네. 안 됩니다. 백설공주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백설공주를 죽여요. 안 됩니다. 안 되겠구만.
너 좀 매 좀 맞아야 되겠다. 너. 아무리 때려도 안 됩니다. 백설공주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겠니?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다 달러야, 달러. 달러? 이 돈을 너에게 다 줄 테니 제발 내 소원대로 백설공주를 없애다오. 고맙습니다. 돈이다, 돈. 이거면은 집도 한 채 살 수 있겠다. 그래. 어서 가봐라. 역시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 돈이 있으면은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다고. 아, 과연 백설공주는 산속에서 살아남을까요? 우리 한번 이막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곳은 아주 깊은 산속이었어요. 이곳엔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어? 아저씨, 어디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우, 아저씨, 여기는 너무너무 무서워요. 공주님. 네?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왜 나를 데리고 이 숲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네, 닦아달기 있지요. 뭔데요?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 할 수 없다. 내가 돈을 받았으니 공주를 여기서 떠밀어서 물속으로 집어넣는 수밖에 없어. 아, 이야. 아저씨! 어. 아저씨 커피 한 잔 하세요. 이게 웬 커피입니까? 네, 오다가 제가 편의점에서 샀어요. 이거 잘 드세요, 커피. 아, 커피만 먹으면 안 되겠다, 아저씨. 아, 햄버거도 제가 하나 샀어요. 햄버거. 배고프시죠? 예. 내가 롯데리아에서 샀어요. 와, 고맙습니다. 아우, 그리고 후식으로 바나나 하나 잡수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착한 공주님을 내가 어떻게 죽인단 말인가. 아저씨, 왜 그러세요? 공주님, 빨리 도망가셔야 합니다. 왜요? 나쁜 왕비가 공주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죽이라고 보냈던 거예요. 제발 공주님, 왕비님의 눈에 띄지 않도록 아주 멀리 떠나셔요. 제발이요. 그러면 아저씨는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내가 가서 혼나더라도요, 공주님을 절대로 죽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린 여러분? 아, 고마워요, 아저씨. 고마워요. 괜찮아요. 나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을 테니까 걱정 말고 공주님, 어서 빨리 도망가세요. 자, 난 갈게요. 어? 무서워. 근데 어디를 가야지? 갈 곳이 없잖아. 공주님. 어, 귀여운 너구리다. 어, 너구리야. 왜요? 나는 지금 갈 곳이 없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줘.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난장이들이 집이 있는데 난장이들이 너무너무 착해요. 먹을 것도 줄 거예요. 잠도 잘 수 있을 거예요. 난장이네 집으로 가세요. 어? 고마워, 너구리야. 날 그럼 거기로 데려다줘. 알았어요. 날 따라오세요. 이리와요. 우리 백설공주는 난장이들의 집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과연 난장이의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런데 난장이들이 일을 하러 나가가지고 마침 집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가 안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어? 아, 배가 고픈데 아무도 없어. 아니야, 울지 마. 여기
맛있는 라면이 있다.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라면 끓일 줄 알아요? 아이 라면도 끓일 줄 아는구나. 아 라면 끓여 먹자. 아우 배가 부르니까 졸려. 여기서 잠이나 자자. 이렇게 백설공주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 난장이들이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어도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우리나라 우리 힘으로 가꾸세.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우리 마을 가꾸세. 살기 좋은 우리나라 우리 힘으로 가꾸세. 아 오늘도 일 많이 했더니 어떠냐?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할아버지. 우리도 좀 살자고요. 아니야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어? 가만 있어. 근데 우리 집에 누가 들어왔던 것이 틀림없어. 어? 혹시? 도둑놈이 들어온 것이 아닐까? 아 무서워 무서워. 여기 웬 여자가 잠을 자고 있어. 이 여자가 누구야 도대체? 이 여자가 도둑이다. 맞아 도둑이다. 몽둥이로 때려야 돼. 어린이 여러분 이 여자 도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보시오. 어머 깜짝이야. 아저씨는 누구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이 집에 살고 있는 난장이들이요. 그런데 여긴 웬일이셔? 왜 여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이 나라 공주예요. 백설공주. 백설공주. 와 공주님이시다. 공주님. 근데 나쁜 마녀가 날 죽이려고 해서 도망쳤어요. 갈 곳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어린 여러분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리고요 우리 집안 청소나 잘 하시면 돼요. 알았지요? 알았어요. 자 우린 또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혹시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거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절대로 문을 열어주시면 안 돼요. 왜요? 혹시 마녀가 공주님을 잡으러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알았어요. 자 우리 또 일하러 가자. 아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너무 착한 난장이들이다. 청소를 해야 되겠다. 밖에도 나가서 청소도 하고. 아 그런데 이 소식을 바로 이 나쁜 마녀가 다 듣게 된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물어봤더니 거울이 이 백설공주가 살아있음을 다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녀는 사과장수로 변장을 하고 이 집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집이 틀림없어. 이 사과를 이 공주에게 먹여야 돼. 이 사과는 독사과야. 이걸 공주가 먹으면 공주는 죽게 될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쁜 여자가 되는 거야. 근데 문이 닫혀있네. 안 되겠다. 여보세요. 어머 누구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구신데요? 나는 사과장수예요. 사과 파는 할머니예요. 사과 좀 사주세요. 어머 저 돈이 없어요. 돈 없으면 외상도 돼요. 제가 사과를 드리고 나중에 와서 돈 받아가면 되잖아요. 자 문 좀 열어주세요. 안 돼요. 누가 왔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문 열어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린 여러분?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착한 할머니예요. 어린 여러분, 문 열어줘도 되지요? 아니야, 열어드려도 돼요. 들어오세요, 할머니. 아유, 예쁘기도 하셔라. 어쩌면 이렇게 예쁘실까? 자, 이 사과를 먹어보세요. 어머, 아유, 이렇게 맛있는 사과를 꼭 외상으로 주신다고요? 그래요, 먹어요. 아유, 할머니 먼저 잡으세요. 어른부터 먼저 먹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이 여러분? 아니에요, 난 집에서 많이 먹었으니까 우리 아가씨랑 많이 잡수세요. 어우, 맛있겠다. 그럼 하나 입으로 깨물어 볼게요. 아, 백설 공주는 이제 죽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쁜 여자야. 아, 큰일 났어요. 공주님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난장이들이 일을 다 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공주님, 일하고 돌아왔어요. 공주님! 공주님! 공주님이 눈을 안 뜨고 계시네. 공주님이 독사과를 먹었나 봐. 독사과를 먹고 돌아가셨어. 공주님! 공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공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공주님이 돌아가셨어. 이렇게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야. 공주님을 여기 침대에다가 뉘어드리자. 침대 가지고 와. 네? 이리 와요. 공주님을 침대에다가 뉘어드리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어요. 제발 하나님, 공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드렸어요. 아,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곳을 지나가던 왕자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 이곳에 들르게 된 것입니다. 누구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응? 여기 웬 여자가 잠을 자고 있네. 응?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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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우와, 정말 아름다워. 여러분! 근데 이 여자가 왜 여기서 잠을 자고 있어요? 쓰러졌어요?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아요, 어린 여러분? 뽀뽀해야 돼요? 네. 뽀뽀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래요. 혹시 사진 찍지 말아요. 사진 찍어서 혹시 인터넷에 올리면은 성추행죄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자, 뽀뽀. 공주님!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름다운 공주님! 여기서 왜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요? 마녀가 준 사과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쓰러졌었어요. 그런데 왕자님이 오셔서 날 살려주셨네요. 여러분, 난 사실은요,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여자를 찾고 있었어요. 공주님,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아이, 부끄러워. 어린 여러분, 이 왕자님한테 시집가도 될까요? 네.
아우 부끄러워. 어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정말요? 맨날 맨날 햄버거도 사드릴게요. 아유 좋아. 그리고 맨날 맨날 애플망고도 사드릴게요. 아우 좋아. 맨날 맨날 맛있는 젤리도 사드릴게요. 아이 좋아. 자 우리 같이 우리나라로 돌아갑시다. 네 아이 왕자님. 이리하여 이 공주님은 왕자님을 따라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소식을 이 나쁜 왕비가 다 듣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분해라. 아이고 분해라. 백설공주가 다시 살았다니. 그래서 이웃나라의 왕비님이 되었다니. 아 분하다. 뒷목이 땡긴다. 이리하여 이 왕비는 그만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쁜 마음 가지면 복을 받아요? 벌을 받아요? 안돼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아 착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지요? 네. 다같이 박수!